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4월에서 5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본부 본부장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은금통위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으로 4월을 예상하지만 5월로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한은이 2분기와 3분기 각 25bp씩 금리를 인상해서 올해 말 한은의 기준금리가 1.75%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. 박 본부장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던 것에서 속도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